서울 아이스쇼 지쇼 더 루나는 국내 복합문화시장을 넘어 세계화를 목표로 꾸준히 장르적 발전과 관객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또 국가대표 출신을 비롯한 상당한 기량의 스케이터 선수들과 현역 뮤지컬 배우들이 지난 3월부터 스케이트와 뮤지컬, 연기, 노래 등 장장 5개월의 연습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내 최초 창작 아이스쇼 지쇼 그 세 번째 시즌 더 루나의 공연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이다! 젊음조차 어려운 신비한 섬 지구의 유일한 봄과 가을 이제는 없어진 꽃과 나무 보러 지독한 여름 지나 여기 왔어 아무도 올 수 없는 신비한 섬 1년에 딱 한 달 문을 열지 태어나 본 적 없는 풍경을 보러 끔찍한 여름 지나 여기 왔어 랜드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섬의 주인 아틀라스입니다. 지난 1년간 루나 아일랜드를 홍보해준 제 9대 루나 윈터를 소개합니다. 오랜만이야 노르말리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 엄마랑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느라 어쩔 수가 없었어 여긴 여전히 천국 같지만 바깥 세상은 그렇지 않아 너무 많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거든 하지만 너를 잊었던 건 절대 아니야 아니 잊을 수도 없지 지구 어디를 가도 네 생각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왔어 루나가 돼서 너를 지켜주려고
어떤 대가 없이 불만 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반짝이는 너 겁없이 세상으로 뛰어든 소녀는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 들어가는 해를 피해 눈 감으며 너를 떠올리며 내일을 준비하고 메말라버린 땅 위로 걸을 때면 너를 생각하며 희망을 키웠지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여기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만큼 이제 너의 기대 못 되어 영원히 나의 오랜 친구 널 지킬게 사람들은 여전히 참 바보 같아 기적이란 이름의 기대 쉽게 포기해 하지만 너를 만나 기적이 아닌 평범함의 의미를 깨닫네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여기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너의 기대 못 되어 영원히 나의 오랜 친구 널 지킬게 윈터? 윈터! 유가람? 진짜 유가람이네 윈터! 윈터! 윈터 어디가? 따라오지 마 미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하지만 너랑 한 약속을 잊은 건 절대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노르말레스는 곧 죽게 될 테니까 이 섬도 당연히 없어지겠지 뭐? 너희 아버지가 그래? 일단 같이 가자 나도 들을 말씀이 있으니까 일단 같이 가서 이미 늦었어 윈터 아. 오늘도 하나 건졌고 아. 아, 들켰네 진짜 할 때 진짜 할 때 아 잠깐만 일단 같이 가자 너 따라와 네, 가자 윈터 아!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코스모스! 무슨 일이야? 누가 침입한 것 같은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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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틀레스님이 들어오십니다. 오! 아틀라스, 루나 아일랜드를 만든 지 올해로 10년 사람들은 날 미래를 내다보는 천재 사업가라 부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야? 머큐리! 네, 회장님 그 루나틱인지 뭔지 하는 놈은 아직도 못 잡았나? 죄송합니다, 루나 아일랜드 사진을 워낙 산발적으로 찍고 올려대서 저도 봤습니다! 루나 아일랜드 사진을 곳곳에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와. 사진 너무 잘 나왔죠?
루말리스가 호텔콤마가 그리고 내 사진이 됐다! 어차피 그놈이 그러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일 테니까 뭐 그리? 네, 회장님. 이 계약서 내용대로 준비해. 회장님, 진짜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 루나 페스티벌은 올해로 끝이다. 아, 너무 아까운데요. 아, 사람들이 노르말리스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 노르말리스가 이제 곧 죽을 목숨이라면. 네? 네? 길어야 앞으로 6달, 짧으면 3달. 노르말리스 죽는다. 통할 만큼 작던 씨앗을 심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키워냈지. 생명엔 나무도 끝이 곧 보이는데 이 섬이라고 영원할까. 이대로 끝낼 건가. 정신 차려 아틀라스, 다시 한번 미래를 내다봐야 해.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생한 인류의 미래. 우주를 내 손에, 우주를 발 아래, 우주 천거장을 만들어 세상의 중심으로. 내 손에 우주를 발 아래 아틀라스 새로운 태양. 움직여라 코스모스. 네, 네 회장님. 태양을 지켜라 코스모스, 태양을 맴돌아 코스모스. 누구보다 완벽하게 빠르게 하나 되어 아틀라스 위해. 세상의 중심은 바로 우리. 우주를 내 손에, 우주를 발 아래, 우주 천거장을 만들어 세상의 중심으로. 내 손에 우주를 발 아래 잃어버렸는데. 어? 아니 카메라 뺏겼는데. 제한테 뺏겼는데. 잡힐 뻔했네. 윈터 괜찮아? 뭐 좀 마실래? 우리가 그럴 사이는 아니지 않나? 추울 테니까 따뜻한 우유를 할게. 너는? 우리가 그럴 사이는 아니지 않나? 마스터, 어? 여기 따뜻한 우유 세 잔이요. 오케이. 야, 내 카메라 돌려줘! 나 이제 가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노타, 스페인어로 기록이라는. 아, 잠깐만, 이게 아니라 가봐야 된다고! 진짜. 왜? 네가 루나틱이라는 걸 들킬까봐? 너 대체 뭐야? 루나틱? 맨날 루나아일랜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 루나틱? 아니, 그게 아니고. 망했다! 요즘에 이런 카메라를 쓴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루나틱이 찍은 사진은 다 이런 카메라를 써서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그래서 맨날 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냥 돌아다니는 걸로는 그런 멋진 사진은 못 찍을 텐데. 날씨 때문에 드론은 못 쓸 테고. 섬 아주 가까이에 사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스터가 도와줬어요? No!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야? 그림 실패! 어? 진짜. 그 왜 아틀라스가 올리는 공식 사진은 늘 비슷하잖아. 근데 루나 아일랜드엔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으니까 이 노타가 찍은 사진을 보고 이 호텔에서 머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준 거지. 웃어. 윈터, 그 말이 진짜야? 루나 아일랜드가 없어진다고? 뭐? 뭐? 루나 아일랜드가 없어진다고?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 노름 알리스는 이제 죽게 될 테니 이 섬도 끝이라고 영원히 섬을 지키자던 약속 이제 다 소용없어. 모든 꽃잎이 떨어져 내릴 때 영원한 끝이 찾아온다. 노르말리스가 죽고 나면 이 섬을 우주 정거장으로 만든다고 그랬어. 노르말리스가 죽는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지? 아틀라스의 말이 맞아. 노르말리스는 곧 죽게 될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섬에 처음 노르말리스를 심는 게 우리 엄마니까. 뭐? 오늘 기자회견이야? 지구의 나무 꽃과 나무 모아 긴 연구 끝에 봄과 가을 담긴 씨앗 만들어 여기 심었지. 하지만 거기엔 숨겨진 비밀이 있어. 우린 그 비밀을 이용해 루나 아일랜드를 지켜낼 거야. 자, 일로 와봐. 어? 그게 정말이야? 응.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해. 멈춰 있을 순 없어 움직여야 해. 달려간 시간 위에 발을 내딛어 서로의 어깨 붙잡고 나아가 뒤내 다가올 그날을 향해. 올라! 내 이름 노타는 스페인어로 기록이란 뜻. 우노 도스 트레스 천장의 사진 달로 보내줘. 나에게 맡겨 이 순간을 세상에 알린다. 좋아 마스터. 어? 역대 루나들이랑 연락할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우와. 보태꽃마 모르는 게 없지. 보태꽃마에 찾아왔던 루나들 모두에게 작전을 설명하고 루나 아일랜드를 지켜낸다. 오바 오바. 멈춰 있을 순 없어 움직여야 해. 달려가는 시간 위에 발을 내딛어 서로의 어깨 붙잡고 나아가 이제 다가올 그날을 향해. 민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아빠를 설득할 순 없을 거야. 괜찮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때가 있었잖아. 돌이킬 수 없는 선택보다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위해. 멈춰 있을 수 없어 움직여야 해. 달려가는 시간 위에 발을 내딛어 뮤지컬과 아이스쇼의 결합,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요즘 같은 무더위에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정말 덥죠. 이 기후위기가 극심해진 근 미래의 일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태어나서 사계절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도 아마 저들처럼 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몇 날 며칠을 가로질러서라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어질 위기라니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쯤 되니까 이제 그 뒤의 내용이 또 궁금해지실 텐데요. 다음 후반부 장면은 윈터역의 이문수, 가람역의 김복은, 경주역의 최지영 배우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느새 얼음이 가더 익숙해 잡지 못하게 도망치는 걸까. 차가운 겨울 차갑기만 한 나.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달아나 어느새 함께인 게 더
섬이 주는 따뜻함 때문일까? 차가운 겨울, 그 겨울이 없다면 루나 아일랜드도 사람들에게는 없었겠지. 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의 이름, 시리도록 눈부신 계절을 닮은 너, 나는 너를 만나 더 먼 곳을 보고, 강은 겨울을 만나 반짝이네. 강을 만나지 않고 섬으로 올 수 없어 서로 기다리며 이 계절을 맞이해. 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의 이름, 시리도록 눈부신 계절을 닮은 너, 나는 너를 만나 반짝이네. 내일 잘해보자. 잘 부탁해. 평범함을 꿈꾸기엔 너무 빠르고 어쩌면 오래 걸릴지 몰라. 하지만 피어난 작지만 노르말리스크 하나 넣어준 기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꽃뿌리가 아니더라도 오늘 꽃잎이 떨어져 내릴 때 또 다른 계절 찾아 Luna Island,
꿈을